추석이라는 이름 참 좋아요. 왠지 좀 부드러워 보이잖아, 이름이. 네. 본명이 아니래요. 아니에요? 아, 그래요? 본명이 뭐예요? 그 이름은 제가 연석이 본명이고요. 원래 성이 안 씨예요. 안연석. 네, 원래 유 씨가 아니고 안연석. 안연석. 나는 같은 유 씨라 굉장히 좀 그 좀. 유 씨 종친 그 청사도 부를 수 있었는데 본명이 아니에요. 어제가 썼는데 처음 회사 이렇게 들어갔을 네. 때 연석이라는 이름은 잘 어울리고 저도 이제 불리는 이름은 좀 바뀌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면 성만 좀 이렇게 바꿔볼 생각이 차라리 금슈가 하면 훨씬 더 기억에 남을 텐데 금연석 금연석 금연석은 이름 되게 황명스러워 가지고 금연석 하면 완전 기억은 네. 어디 가도 기억을 할 거 아니야. 버스 것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. 예, 버스, 뭐 네. 지하철 어디든 붙어있잖아 금연석은. 네. 보건복지부에서 아, 좋아했겠네. 보건복지부에서 평생 하는 건데. 네. 아니 근데 저기 유연석 씨라는 이름이 아기 전에 뭐 이렇게 이름 후보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러니까 그 성을 좀 바꿔보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래서 네. 아 그러면 어머니 성을 좀 따라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. 어머니가 조 씨세요. 아 그래요? 조연석. 조연석. 조연석 괜찮은데? 조연석 성. 아 근데 조연 같다. 근데 조연. 이제 나중에 영화를 할 때 의자에 이름을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아 내가 아. 영원히 조연석이 될 수 있다. 그렇지, 그렇지. 아 조연, 조연 잘해. 그러면 이왕이면 주로 해. 주연석. 근데 또 내가 주연이 아닌데 주연자리 내가 앉아 있을까? 그러니까 금연석 하라고 금연석. 금연석이 짱이야. 금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좀 배우가 좀 유연해야 되고 릴렉스해야 되니까. 아, 그럼 유연석으로 해야 되겠다. 너의 연석, 유연석. 너의 연석, 네. 유연석. 채영 씨도 그럼 채영 씨 이름이 저는 네. 본명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? 네. 한채영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럼 뭐예요? 아, 김지용 씨요? 김지용 씨. 아, 진짜? 저는 한채영 씨 본명인 줄 알았는데? 김지용 다들 근데 본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네. 저 김지용 씨 줄 알았어요. 아, 김지용입니다. 안 어울리는 것 같아, 김지용이라고. 그게 사실 한채영이란 이름이 그 매니저랑 이렇게 운전하고 그 오디션 미팅을 가면서 즉석에서 그냥 아, 그래요? 제가 데뷔했을 때 한 씨가 별로 없었거든요. 채는 왠지 좀 지보다 채가 약간 통통 튀고 좀 발랄한 네네. 느낌을 상당히 좀 채가 주기 위해서 그때 제가 어릴 때 데뷔했으니까 네 그리고 영자는 또 김지영의 그냥 영을 아, 그냥 쓰시고 네. 잘 지었다. 네 했는데 제가 사실 우리 매니저랑 저랑 한채영을 할까 이채영을 할까 막 고민하고 가다가 아, 이채영으로 하자. 진짜로요? 네 했는데 이제 미팅을 딱 가는데 제작진에서 이름이 뭐예요? 안녕하세요 한채영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이채영이가 이름 나도 모르게.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쭉 한채영이 된 거예요. 잘 지었다.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나온 게 이채영이 아니고 한채영이라.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 들으면 아니